까지만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실 3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조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성벽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그게 끊임없이 3장 전체에 이루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뭘 세우고 누가 뭘 세우고 누가 뭘 세우고 그런 것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벽을 짓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성벽을 갖다가 세울 때에 정말로 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정말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내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struggle을 참 많이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 믿으면 진짜 기쁘다던데 즐겁다던데 정말로 행복하다던데 정말로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이 세워졌어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struggle을 하는, 그래서 크리스찬 삶이 재미없어요. 사실요,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재미만을 느끼고 면서 살지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님 안에서의 행복,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속 공격해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저는 수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속으로는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수족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벽이 세워지면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그릴 일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정말로 성벽이 세워지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성벽을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도 세워야 되지만 여러분 성벽도 세워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가다요, 열정적으로 막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딱 가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식어져 버려. 그리고 정말로 아주 냉랭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떤 반응이 없어.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갔어. 기쁨도 뺏어갔고 즐거움도 뺏어갔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행복도 뺏어가고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져서 그 믿음의 방패, 성벽이 세워져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료와 무기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벌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성벽이 세워져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사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은 또한 생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혼은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혼이 있습니다. 혼은 나예요, 나. 예. 근데 난데 그 혼은요, 영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 영과 하나 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 내 혼은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영은 변화됐어요. 영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혼을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부터.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생각을 변화시키고 어떤 감성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려면요, 갑자기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변화되는 것 가운데 스트러글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 내 모습이 있어요. 옛날 내 혼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은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요. 그런데 혼은요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돼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변화됐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고 자기의 혼이 영의 인플루언스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은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면 여러분 변화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mind이에요. Renew your mind. 그러니까 날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새롭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요 변화되어 있고 그것이 성벽이 쌓아져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한번 봤어요. 제가 성벽에 대해서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충만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악한 것에 어떤 음모를 갖다가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를 살인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쌓인 것이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세상이 많이 쌓여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말을 갖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갖다가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갖다가 바라보고요, 세상 것을 자꾸 생각하고요, 세상 것이 여러분 생각 안에 자꾸 충만하게 채워지게끔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영화를 마음껏 보고 이 세상에서 드라마를 마음껏 보고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뇌는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무엇을 집어넣든지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이 어떤 앱을 다운로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이 다운로드 되지 않는 앱을 활용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의 머리는요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채워넣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옛날에 컴퓨터를 보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을 무엇을 넣든 간에 아웃풋이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간 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드라마 보고 나는 세상을 즐기고 나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풋이 그렇게 들어오면 아웃풋은 그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내 생각 안에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보면 사람들이 말하고요, 그렇게 행동하고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 저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그리고 어떤 것이 저 사람한테 중요한지도 압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 저희 아버님은 항상 성경 번역을 좀 하셨어요. 이야기만 나오면 성경 얘기야.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였어도 이상하게 막 세상 얘기하다가도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중요한 걸 아주 랜덤하게 그냥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분위기 안 맞는 말을 하신다고 막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거 자기 생각에 채워지는 거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그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변화돼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생각에는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세요?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예.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림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말씀만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변화돼요. 정말로요. 그 말씀이 기초석처럼 여러분 안에 생각 안에 세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변화돼요. 분명해요. 그거는요. 근데 말씀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요. 생각 가운데.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그림 전시회 같은 데 보면 어떤 그림 딱 인상 깊은 그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림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려주시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라는 것은 되게 파워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돼요. 정말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놀라운 파워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세요? 지금 결정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림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된 그림을 가져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자화상을 가져요. 그러면 맨날 피해의식 가운데 살고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맨날 열등감 가운데 살고요. 왜?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어요. 난 실패할 거야. 반드시 실패해요. 실패의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도 실패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림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건 막을 수 없어요. 미리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생각이 딱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막을 수 없잖아요, 사실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그 안 좋은 그림을 갖다가 쫓아낼 수도 있고요. 아멘. 그리고 다른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파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주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활용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그림을 바꾸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근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를 한 2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근데 더 디프레스 돼. 더 낙심이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낙심이 되는가 했더니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어쩔 때는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 기도를 하면 더 디프레스 돼요. 더 낙심이 돼. 예.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요만했는데 이만큼 꺼졌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문제를 맡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문제를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근데 왜 문제를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근데 남편이 술주정뱅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속 그 남편의 술주정뱅이 있는 것을 갖다가 놓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걸 바꾸기 원하면서도 계속 그 그림이 떠올라. 그가 맨날 술 마시고 있는 그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그 사람이 술 끊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안 했어요. 아멘? 그 그림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근데 계속 술주점이다. 그럼 계속 술주점이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 계속 그 상태예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봐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러고 20년을 기도해보라고요.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절대로 바뀌어있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웨폰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기도를 해도.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울며 자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믿음의 기도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낙심이 됐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오시질 않아.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또 말씀하시니까 안 믿어,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안 믿어.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될 거라고,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 그러더니 천막에서 그를 끌어내세요. 그러더니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림을 보여주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는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 믿음을요. 그것이 신약의 복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줬을 때 믿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환경만 봤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환경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림을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얘에게 그림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신 게 여러분 그림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바꾸세요. 성경에 그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야곱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혼자 이제 정말로 형제한테, 그 자기 형한테 쫓겨서 정말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축복을 뺏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거기 자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여기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잖아요.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하늘로서부터 계속 올라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고 있어. 그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외삼촌 집에 가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거부를 만들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있는 곳을 베델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낙심되고 외롭고 혼자 있고 정말로 쫓겨나고 정말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예. 하나님은 그림을 먼저 보여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세요. 아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확확 일하시면은, 저는 그랬어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순진해가지고요. 하나님 왜 일 안 하시지? 하나님 왜 나 고통 안 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짓 하시죠? 하나님 다 해주길 기다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왜 안 하시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림대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림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그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자녀 어떻게? 우리 자녀 정말로 지금 세상에서 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로 어떻게? 뭐 대학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마약하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 어쩔 때는 막 울고 짜고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 여러분. 예. 물론 안타까우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고요. 아멘?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어도 아 병이 어떻게? 이게 마귀는요 자꾸 걱정의심을 가져다 줘요. 병 같은 걸 보면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이거 혹시 암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가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여러분 몸이 이상하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거기서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그림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완전히 난 걸 보세요. 완전히 건강하게 된 걸 그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제가 개런티하는데요. 그 그림대로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림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림을 바라보세요. 그거를요. 잘못된 그림을 갖지 마시고 그걸 버리시고요. 나는 나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받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그리세요. 여러분.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림을 바꾸시게 돼요.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걸 그리세요. 아멘. 아멘. 지금이 어떤 부분에서는 터무니없어 그렇게 그리는 게.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터무니없어도 그려요. 예.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고 나를 비웃고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여러분 저는 계속 그려요. 그거를요. 그리고 저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어요. 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담대하다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사람이 어떻게 하는 상관없어요. 사실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그림이 정확하면은요 반드시 그 그림대로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림 바꾸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말로 아내에 대해서, 뭐 누구에 대해서든지 그림을 바꾸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그리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나은 모습을 그리면서 가세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열리고 정말로 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목표를 좀 가지세요. 비즈니스를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얼마큼 벌기 원한다. 진짜로요. 1년에 내가 이 비즈니스가 얼마큼 되어지기를 원한다. 아멘? 그냥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꿈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 작년에 했던 거에 비슷하게 하면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가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꿈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리시게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요.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지 430년 만에 여러분 70명이 애굽에 올라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70명이 올라갔어요. 430년 만에 200만에서 300만을 데리고 나왔어요.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도 기적이라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43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숫자 70명이 있는 숫자가 어떻게 430년 만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가. 예,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는 완전히 진짜 생육하고 번성해. 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애굽 사람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예, 200만.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장정만 60만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계산 남자 여자하고 나이 든 사람 애들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 놀라운 숫자예요. 430명 어떻게 70명이 그렇게 불어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림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림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요. 그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눈을 떼가지고 폭풍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눈을 떼고요, 여러분이 환경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라앉아요. 환경이 여러분을 덮쳐요. 환경이 여러분을 눌러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저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봐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를요? 모세요. 모세가 40일 동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근데. 그쵸?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못한다, 않았다 그랬어요. 그거 기적 아니에요? 사람이 음식 없이는요, 40일 살 수 있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 없이는 3일 이상 못 가요. 3일에서 7일 이상 못 가요. 절대로요, 여러분. 근데 물 없이도 여러분 40일을 지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행해요.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냥. 또 한 사람이 예를 제가 들어본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 아시죠, 여러분? 민형제님. 여러분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요, 70일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공산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70일을 살았어요. 근데 몸이 쪼그라들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70일 동안, 그러니까 몸이 쪼그라들었어, 완전히. 근데 살아있는 거야. 쪼그라들었는데 몸이 완전히. 와이프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보려고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람이 작아졌대요. 공처럼 작아졌대.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예. 70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근데 70일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을 갖다 핍박하기 위해서 우물 안에 집어넣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물 안에는요 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오래 놔두면요, 이제 칼에 기대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칼에 기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 우물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가요, 칼에 찔릴 때 되면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칼에 찔릴 때 되면 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을 살았어요, 거기서. 물도 주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한 달 동안 해서 보통 3일이면 죽어, 사람들이 거기에. 우물 안에 다 칼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찔려가지고 죽는다고요. 힘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을 한 달을 뒀는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꺼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살려줬어요, 여러분. 뭘 해도 안 죽으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눌리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 능력이 있으신 그분. 아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때는요. 그럼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예. 시편 23편 한번 봐요. 예. 4절. 시편 23편 4절.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거기서 안위를 받아요. 거기서 힘을 얻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요.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요. 왜?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어. 아멘? 그것이 나의 보호하심이 되는 거예요. 목자는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막대기하고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인도하심이에요. 지팡이는 길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그래가지고 양이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뒷다리를 걸어요. 그걸 딱 기니까 딱 해가지고 뒷다리를 딱 걸어서 넘어져. 그러면 넘어지면, 아,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양들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막대기는요, 늑대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걸로 쳐부셔요. 그래서 양들을 갖다가 보호합니다, 목자들이요. 그러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 안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자꾸 딴 데 바라보고 자꾸 사람 말 듣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세상 말 듣고 자꾸 그런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시편 27편으로 가요. 조금 더 가가지고요. 네.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27편이요 하나님 말씀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저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대가 나를 쳐도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요? 여러분? 아멘? 천만인이 둘러쌌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게 하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것. 아멘?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그럼 반드시 여러분 환경이 이겨요. 어떠한 환경이라도요. 아멘. 그것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그림이 잘못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그림을 바꾸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어져요. 아멘.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선 것도 하나님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만 바라보고 갔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나. 아멘? 골리앗이 얼마나 큰데요. 자기보다 두 배는 컸을 거야 아마 키가. 몸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 더 봐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하나님 말씀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는 거니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해요. 슈퍼내추럴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환경만 보지 마세요. 그림을 바꾸세요. 지금부터. 저는 결단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그림 바꿀 거예요. 저는요. 아멘. 여러분도 같이 바꿀 우리 같이 바꾸잖아요. 비전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림을 지금 바꿔야 돼. 이제부터. 아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이제? 더? 예수님.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인도해 나가세요 거기를요. 아멘. 그리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와,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정말 그럼 결국 승리하는구나.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또 다른 그림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눌려버리는 거야. 그 그림들에 그냥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비전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보죠.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할 말씀 한 모습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뒤에 있는 그림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마귀는요 꼭 여러분에게 과거 생각나게 해요. 안 좋은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래서 앞날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택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어요.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처받았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힘들었잖아요. 어떤 형제가 여러분에게 못하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시길 바라요. 렛고 하세요. 아멘. 그것이 로켓에서 정말로 막 불이 이렇게 막 발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끔 만들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바뀌려면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셔야 버리셔야 돼요. 자꾸. 아멘.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항상 갖고 있냐면 내가 과거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도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자꾸 그런 새끼들 생각해요. 계속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건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나에게 말씀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이 생각들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잊어버리세요. 렛고 하세요. 지금부터. 아멘? 벗어버리세요. 그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저 교회를 오래 했어요. 18년 동안 했어요. 18년 동안 했는데도 이 모양인데 그럼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그럼 계속 그래요. 아멘?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 바꾸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바꾸세요. 부흥의 때가 와요. 그리고 벌써 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 항상 그래왔는데 뭐 그러면서 항상 우리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왔는데 뭐 예. 뭐 바뀌나 그 사람이 안 바뀌지. 그래서 기회를 안 줘. 예. 절대로 예. 과거의 일이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똑같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비전을 바라보세요.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비전을 향해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바울이 참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사도바울이 이룬 거예요. 그죠? 아멘? 그날 뒤에 구라파를 다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들을 겪으면서 갔어요.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난 어떻게 갔을까? 한 가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저쪽 도시에 가가지고 돌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도시에 가서도 돌을 맞을 거야. 그러면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예? 뒤에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푯대를 향해서 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구라파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한 겁니다. 그 일을요.
왜 비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역경을 이겨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요. 비전은요. 아멘? 여러분, 그림을 바꾸세요. 표대를 향해서 가세요. 아멘. 꿈을 향해서 가세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맞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요. 애들이 맥깔이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 학원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예. 그 뭐 되고 싶은 것도 없어, 애들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주위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 예. 정말로. 어떤 운동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스포츠. 어렸을 때는 원래 꿈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요번에 요즘 미국에서 영화 가운데 슈퍼히어로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 되게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저께 어렸을 때도 제가 슈퍼맨 그 만화 영화를 갖다가 보고 나서 보자기에다 딱 메고 그다음에 내가 슈퍼맨이다 하고 뛰어다녔다고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다 맥깔이 없어져. 현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세상에 힘든 것과 고난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없어, 애들이. 보면 오늘날요. 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아멘. 그래서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어렸을 때 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아멘.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시기 바라요. 가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어린이가 어린이 같지 않잖아요. 그럼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어른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이가 어린이 같을 때 어른 돼서도 어른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애들 짓을 해.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비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75세부터 꾸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비전을 향해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역경을 이기고 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또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내가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욥이 제일 많이 받았지만 그 다음 생각하면은 정말로 요셉은 고난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역경이 많았어요. 삶에. 그렇죠? 자기 형들에게 비추어야 돼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걸 이겼을까 나는. 세 가지 연단 가운데서 그 세 가지 연단을 다 이겼어요.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면서도요.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 종살이를 이겨낸 거예요.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요. 근데 그걸 이겼어요.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아세요? 난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건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면 안 돼. 아멘.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생기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왜? 그 꿈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저런 그 꿈이 있었으니까.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들어주실 거야.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 꿈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역경을 이겨요. 꿈이 있으면 역경이 와요. 그리고 또 꿈이 또 크면 클수록 큰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겨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아멘?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왜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나 그랬더니 딴 게 아니에요. 역경은 삶 가운데 오는데 못 이겨요, 그거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게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삶에는 역경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역경에서 망해버리더라고, 그냥.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시길 바라요. 비전을 향한 꿈을 가지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가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 꿈을 많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꿈을 가지세요.
그럼 어떤 역경도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그림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의 그림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대신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